안녕하세요. 고신대보건병원 진정내과 신호식입니다. 1분 논문 읽기. 오늘은 소듐 포스페이트 코트랜스포트 2A 억제제 임상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약제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인 포스파추리아가 증가하게 되고 베스큘라 카시피케이션도 감소하고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도 감소하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성콩팥병 환자에서 고인산효증이 문제인데요. 이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인산효가 발생하게 되고 이외의 효과로서 나트리유레시스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. 또한 이로 인해서 이 약제로 인해서 칼시피케이션을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